있는데 어우 참 좋네요. 이렇게 그 자는 거지 뭐 그냥 숲속만 보이니까 신선해. 진짜 신선해. 여기 들어오면은 잠 잘 자고 머리 아픈 것도 없고 하여튼 잠은 진짜 잘 자는 것 같아요 여기 오면. 그런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? 구경 좀 해도 되죠? 배우 김영자의 화려했던 삶이 고스란히 펼쳐지는 공간. 이거 다 옛날 사진인데 어렸을 때 사진인데 얘기했지. 이거 서른. 에? 아니 이게 어떻게 서른이에요? 딱 보니 스물하나? 오 과감한 패션부터 청순과 섹시를 넘나드는 매력까지 당대 최고 스타답네요. 사실 저도 되게 좋아했었는데. 인기 정말 많으셨죠? 아니 뭘 어느 정도가 뭐 있어. 그냥 보면 어머 저 괜찮다 그러면 따라다녀 그랬지. 얼마나 따라다녔는데? 뭐 줄줄 따라. 어떻게 꼭막 이렇게 나이 먹었을까? 아유 괜찮습니다. 당신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의 별입니다. 자 이제 고추 몇 개 더 따고 드디어 시작된 식사 준비. 실하게 알렸지? 도마도 따서 먹어야지 안 되겠잖아. 오 빨간 게 잘 익었네요. 신기해. 아우 참 맛있게도 드신다. 텃밭도 아니고 꽃밭 아니고 꽃밭에서 나는 건데도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. 저 호박을 따야 되는데. 야 진짜 올해 첫 수확이다 이게. 자 채소 수확과 함께 본격적인 요리가 시작되고. 오 오늘 메뉴는 국수인가 본데요. 일주일에 꼭 한 번은 국수를 챙겨 먹을 만큼 좋아하는 메뉴가 바로 잔치국수. 야 이거 기대된다. 방금 딴 호박은 자글자글 볶아주고 뽀얀 계란 지단에 양념 간장을 얹으면 완성! 잔치국수 만들기 참 쉽죠? 잠깐만 그런데 이건 뭐예요? 갑자기 국수 만들다 오징어는 왜 구우세요? 오징어 반찬 하려고. 네? 오징어 반찬이요?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국수 해먹을 때 넣어서 먹어도 맛있더라고. 오 마른 오징어가 반찬이 되는 김영자표 신개념 고명인데 참기름과 다진 마늘에 고춧가루와 파까지 가진 양념으로 버무려주면 끝! 정말 간단하네요. 간은 잘 맞을까? 맞으셨네. 잔치국수의 화룡점정 오징어 고명 올라갑니다. 아마 이런 거 넣는 건 없을걸? 이런 거 넣는 사람 없을 거야. 처음 봤어요. 처음 봤지? 어때요 제가 한 건데 아~ 괜찮아. 맛있어 보여요. 맛있어 보여요. 이거 가져가. 네. 다 해놓으니까 먹을 때만 오네. 안녕하세요. 이거 좀 들고 있어봐. 반찬이 어디 있어요? 이렇게 자고로 음식은 나눠 먹고 또 밖에서 먹어야지만. 국수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. 제가 한번 먹어보면 안 될까요? 아 안 되겠네. 자 그럼. 어서 한 입씩 빨리 드시고 예리한 시식평 좀 부탁드립니다. 저기 말씀들 좀 하시면서 드시면 안 될까요? 네? 말씀들을 좀 해주셔야죠. 무슨 맛인지. 맛이 어떻음? 오징어 넣은 거 처음 먹어봐요. 같이 이렇게 국수를 되게 좋아해요. 면 종류를. 나가서 먹을 때도 국수를 종종 먹어요. 나가서 먹어요. 국수 마니아 김영자 씨 맛이 어떠세요? 아이고 그렇게 맛있으세요. 장터국수 같은 느낌. 너무 진짜 맛있어. 맛있는 국수에 묵은 김치도 잔뜩 올리고 자 다음은 양념 오징어 그리고 깻잎 장아찌까지 다양한 반찬을 곁들이는 센스. 근데 이렇게 드시면 짜지 않을까 몰라. 국수에다 오징어 넣어도 맛있고 깻잎에 싸먹으면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나 거의 다 먹었어. 국수 자체
자체가 워낙 과도한 염분을 섭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거를 조리해주는 방법에서 만약에 양념을 더 얹게 된다면 역시 많이 권장을 드리고 싶은 음식은 아닙니다. 이렇게 염분 함량